30km를 지켜라! 저희가 본무단을 드디어 차렸습니다. 베이스 캠프를 차렸잖아요. 아니 지금 몇 주간 양심 운전자분들이 안 나왔습니다. 우리 방송도 많이 하고 경각심도 일러드렸는데도 하여 또 시민분들이 이렇게 30km를 안 지키는 이유가 있을까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30km를 꼭 지켜야,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걸 아신다 그러면 네. 이 속도가 정말 저속 운행이라고 해도 반드시 모두 지키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30km 제한 속도를 과연 얼마나 많은 아산 시민분들이 지킬지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보시죠. 설치한 지금 상황에서 이제 한 대 들어옵니다. 까만색 세단차. 37km. 아, 이 앞에 고원식 광지턱인가요? 예, 고원식 횡단보도. 어, 앞에 차량이 속도를 줄이긴 줄이네요. 예. 야, 정말 천천히 가는 것 같은데. 의원님 보시면 아시겠죠? 진짜 천천히 가잖아요. 예. 그런데도 38km입니다. 지금 진짜 천천히 가거든요. 어떻게 느끼셨어요? 차량 요 바로 앞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관측 카메라 앞에서 차가 지나갑니다. 어떤 느낌이었습니까? 방지턱이 있음으로 해서 속도는 굉장히 그 현저하게 줄어드는 것으로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 같고요. 조금 더 안전을 기울인다면 30km 이내로 저속 운행할 수 있는 시민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의원님 바람대로 돼야 되는데 이 방지턱이 있다는 것은 속도를 다 줄였다는 얘기거든요. 줄여도 30km 이하가 안 됩니다. 그 얘기는 방지턱 안 줄이면 더 빨리 달린다는 얘기인데 근데 이 심리는 어떤 심리인가요? 여기 방지턱이 있는데도 이렇게 빨리 달리는 이유가 뭘까요? 글쎄요, 사실 이건 심리라기보단 습관의 문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네. 습관적으로 이제 앞에 뭔가 제재하는 것들이 있어야지. 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됩니다. 자, 흰색 차 지나갑니다. 속도를 줄였어요. 왠지 예, 39랍니다 저게. 와, 제가 이거 들었거든요. 자, 47이랍니다. 뭔가 저희 속도계에 문제가 있는 것 같긴 한데요.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47! 아까 천천히 갔는데 왜 47입니까? 아, 센서를 저 앞에. 아, 센서가 방지턱 앞입니까? 예, 저 전방에 설치. 아, 방지턱 바로 앞에 차들이 속도를 확 줄였다가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속도가 많이 줄었을 거라고 했는데 저희가 촬영하는 곳은 방지턱 앞쪽에, 더 뒤쪽에 지금 찍고 있기 때문에 속도가 빠른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한 대 또 들어오고 있습니다. 선수 들어옵니다. 자, 우리 선수 천천히 천천히 제발. 50입니다.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을 때와 없을 때도 좀 이걸 관찰을 좀 할 필요성이 좋습니다.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그러면 의원님이 저기 왔다 갔다 계속 해주셔야 되거든요. 왔다 갔다는 아니더라도 의견 내사를 하는 겁니다. 네,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네. 횡단보도 앞에만 있어도 100m 전방부터 속도가 줄어들다. 아. 예. 아, 근데 우리는 사실 횡단보도에 있어도 꼭 코앞에 와서는 지금 코앞에 와서 서는 흰색 차량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44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 센서가 있는 곳이 아마 100m는 안 될 것 같은데 네네. 사람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모습을 보고서도 그 속도를 낼까 하는 그런 제가 좀 생각을 해본 건데요. 이 도로가 원래 이렇게 빨리 달리는 도로인가요? 지금 인도를 걷고 있는 학생도 심지어 사람도 없습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차량 운전자가 이 속도를 지키기보다는 그냥 아무도 없으니까 안전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오늘은 조금 더 속도를 밟는 것 같습니다. 차가 한 대 또 지나고 있는데 속력이 좀 빠르긴 빠른 것 같은데 사람도 지나 타이밍 원하시는 타이밍대로 사람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람 지나가고 있는데 53입니다. 이야, 조금 늦었으면 7분 했어. 섰다가질 않네. 사람 지나가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100m 전방부터 속력을 줄였으면 지금 무조건 모범 시민이거든요. 와. 자, 2차 기대해 드립니다. 자, 또 한 대 지나갑니다. 지나갑니다. 2차는 좀 천천히인 것 같은데요? 천천히 가요. 된 것 같은데요?
몇 킬로일 것 같습니까, 의원님? 35킬로. 35? 38? 저는 30후반으로. 30후반? 예. 41킬로입니다. 육안으로 보는 것보다는 더 추려야지 네, 30킬로가 되는군요. 지금 까만색 차량, 지나간 차량이 42킬로입니다. 42킬로면 사실은 만약에 범칙금을 낸다면 낼 수 있는 속도 아닙니까? 그렇죠. 30km부터 단속이 되니까요. 지금 지나간 SUV 차량은 51입니다. 지금까지 현재 스코어로 봤을 때 우리 의원님 어떤 마음이 드는가요? 아동보 구역 내에서 네. 속도에 대한 인지를 네. 잘 하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맞네요. 맞네요. SUV 차량 지나가거든요. 속도를 줄였습니다. 방지턱이 있어서 속도를 네. 줄이긴 했습니다만은 47이랍니다. 지금 저 차량은 방지턱이 있는데도 그냥 밀고 들어갔습니다. 네, 브레이크도 안 밟고 네. 그냥 42라고 하네요. 아, 저 차는 너무 빠른데요? 속도가 빠릅니다. 뭐, 급한 일이 있나? 50km. 46km입니다. 여기가 30km 네. 이하로 달리는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예, 55. 보통 여기 한 50km, 한 60km 되는 도로라고 생각되진 않을까라는 생각. 양쪽에 펜스가 있고 펜스에 예.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인지는 다 하고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불법 주정차 가능합니까? 하필 우리 차 촬영장 앞에다 딱 해놨어요. 네. 아이를 태우려고 왔어요. 이거 뭡니까? 이거 뭡니까? 경찰차 바로 앞에 있는데 이거 뭐 하는 겁니까? 우리 아이 태우려고. 이런 거 잡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저분은 지금 중앙선 침범을 하신 겁니다. 중앙선 침범. 그럴까요? 예. 지금 어쨌든 하교를 하고 있나 봐요. 어린이 태우려는 통학 차량들이 지금 불법으로 주정차하고 있습니다. 이거 큰일 났네요. 왜냐하면 저기 기다리면 아이들이 또 나오면 불법으로 또 횡단을 해야 되잖아요. 부모님이 애들 것도 부도한 횡단합니다. 이거는 너무 위험한 것 같은데요. 근데 저 앞에 빨간색 있잖아요. 차량이 지금 막고 있잖아요. 그걸로 그 중앙선 넘어오는 차하고 못 봐가지고 아이들이 뛰다가 박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지금 아이들이 뛰어가는데 그 차 안 보인단 말이에요. 아이들은 작기 때문에. 중앙선 넘어오는데 그게 뛰어오면 사고입니다. 이거 누가? 아, 이 차량. 네. 23입니다. 23! 잡았어! 아, 잡은 좋은 겁니다. 잡은 게 아니고. 빨리 가시죠. 이거 들고 가시고. 들고 몇 개 들고 가시고. 드디어 모범 말도 안 나옵니다. 모범 시민이 나왔습니다. 자, 빨리. 안녕하세요. 잠시 실례하겠습니다. 자, 인도로 네, 잠깐만 위험하지 않으면 네, 안전하게 네, 올라가서. 네, 반갑습니다. 네. 드디어 모범 시민의 손을 잡았습니다, 동엽이가. 아, 박수 일단 한번 크게 쳐드리겠습니다. 혹시 저희가 지금 왜 잡은지 아세요? 차를 세울 이유 아세요? 어린이 보호구역 30km. 아, 알고 계셨어요? 아, 혹시 몇 킬로로 달린지 아세요? 30킬로 미만으로. 맞아요. 23킬로입니다. 23킬로면 그냥 기어가는 수준이었어요. 진짜 저속 운전입니다. 근데 자주 예. 이 도로를 이용하시는 거예요? 아니, 처음. 근데 어떻게 알고 여기가 어린이 보호구역인지 알고 여기 섰어요? 여기 어린이 보호구역 만들어 놨어요. 아, 원래 숙골전은 30킬로 이하로 달리는 거 알고 계셨어요? 네. 아, 어떻게 하면 우리 모범 시민님처럼 30km 지킬 수 있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지키셨습니까? 아, 저도 이제 자녀를 키우는 이제 아버지로서 그 학교 앞에서는 아이들의 지금 뭐 안전을 위해서 항상 그 저속으로 다니는 생활화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항상 이렇게 저속으로 좀 지나다니는 습관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아, 맞습니다. 이 습관이 중요합니다. 습관. 네. 오늘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선물이 있거든요. 선물 한번 증정해볼까요? 네.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선물까지 저희가 전달해 드렸습니다. 이 스티커는 네. 가져가지 마시고 저희가 차량 혹시 네, 뒤에 붙여도 될까요? 다른 차에 붙일게요. 아, 다른 차에 그러면? 회사 차라. 아, 회사 차니까? 아, 개인 차에다가? 아, 알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가시는 거 보고 저희가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차량들 있으니까 좀 위험하게 우리 에스코트 좀 해주세요. 네. 자, 예. 네. 안전운전 하시고요. 예,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모범! 가겠습니다. 차량 경례 모범!
계속 방송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와, 기쁩니다. 기뻐. 아, 고맙습니다. 아유. 저 어린이. 예, 보호 차량. 보호 차량이라고 해야 되나요? 너무 천천히 학원 차량이죠. 근데 처음부터 통화. 천천히 왔습니다. 식구입니다. 식구 나오세요. 잡았다. 이야. 식구 식구. 우리 짠 거 아니죠? 진짜 짠 거 아니에요? 기다리고 있는데 막 늦어서. 예, 금방 끝나니까요. 예, 그래서 예, 우리 앞으로 좀 가지. 어우, 손 한번 잡아도 되겠습니까? 어우, 이 도로가 몇 킬로로 달려야 되는지. 알아? 10킬로 도로. 알고 계셨어요? 네네. 여기 어린이 보호 구역이라 가지고 스쿨존이라서 30킬로 이하로 달려야 되는데, 선생님 혹시 몇 킬로 달린지 아세요? 지금 한 5킬로. 19km. 우와, 정말 놀랐습니다. 예. 제가 이거 촬영한 반년 동안 19km는 처음 봤습니다. 원래 이렇게 다니시는 거예요? 예, 아이들이 있으니까는. 아, 그렇구나. 특히 또 너무 감사한 게 아이들을 통학하는 차량이 늘 천천히 좀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더 일반 차량보다 더 빨리 다니거든요. 처음 봤습니다. 이렇게 왜. 혹시 그 스쿨존 그 안 지키는 분들이 있으면 따끔하게 한마디 좀 해주십시오. 우선 다들 이제 가정에 자녀들이 있으니까 내 아이련이 생각하고 그냥 준수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아, 맞습니다. 자, 그래서 어린이 보호구역 지킴이 보험시민 인증 스티커거든요. 아, 네. 우리 차량에 뒤에 붙여놓으면 네네. 더 믿음이 갈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안전운전 하시면서 스쿨존 안전을 좀 예, 오늘 모험 시민 됐으니까 안 지키는 분들한테 좀 얘기 좀 해주시고 네네. 여기 불법 주정차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분들한테 여기 하면 안 된다는 얘기도 좀 당부의 말씀도 좀 네, 해주시면 그러겠습니다. 고맙겠습니다.